초안지 이야기의 3부는 유방의 천하통일까지입니다. 당시 천하의 보물이 모여있던 관중의 4대 건축물, 함곡가는 8km 협곡의 관문, 진나라 수도 함양궁은 고속터미널 면적이었습니다. 새로 짓던 아방궁은 서울역 2개 면적, 진시황릉은 서울광장 9개 면적이었습니다. 70만 남성이 끌려와 거세되고 1만 미녀가 갇혀 늙어가던 이 네 곳을 항우가 모두 불태웁니다. 함양성에서 항우는 천하의 1인자가 되어서 제2세력 유방에게는 한중 파촉당에 3만 명만 허락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아가 한신만을 붙잡아 유방에게 강력히 청구합니다. 다른 장소는 얻기 쉽지만 나라 안의 선비 중 그에 비견할 자가 없다고 국사무쌍이라 추천합니다. 장량은 조국 한나라 재건을 위해 우선 항우를 따라가기로 하면서 유방에게 길을 모두 태워서 대항할 마음이 없음을 보이라고 제안합니다. 항우는 돌아와 바지사장 초항을 황제로 승격시키고 각 제후들을 왕으로 분봉합니다. 한나라는 장량이 말했던 한성은 유방과 친하다면 빼고 장수 정창에게 주어집니다. 진나라의 장수들을 진나라 왕으로 삼아 항우는 유방의 감시를 맡깁니다. 위나라의 서희왕 위표는 20개 성을 정복한 공, 은왕 사마왕은 함곡관을 돌파한 공으로 주어집니다. 조나라와 연나라의 원래 왕 조헐 한광은 변방을 맡기고 전공이 있는 장이 장도 등에게 수도를 맡깁니다. 제나라의 원래 왕 전영은 전쟁에 참여치 않겠다고 했으므로 내쫓고 전시, 전도, 전환 등을 왕으로 삼습니다. 조나라는 구강왕 영포, 형산왕 오예, 입광은 공호 등을 앉힙니다. 황후는 이때부터 서쪽 패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반년도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진 제나라 원래왕 전영이 반란해서 삼제를 재통일합니다. 조나라에서는 장이와 친하지 않은 진여가 반란을 일으키고 위나라를 세우려는 팽월 등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방도 홍문의 연애로부터 반년, 한중에 갇힌 지는 4개월 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신의 계책으로 6월부터 잣도를 복구하는 척 시선을 끌고 8월에 진창길로 돌아서 공략을 시작합니다. 장안은 연패하여 한 달 만에 옹성을 빼앗기고 폐구성에 갇히고 사마흔과 동해는 쉽게 항복합니다. 신안에서의 학살로 삼진의 왕은 민심도 군사도 크게 잃은 상황이어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량은 애써 항우에게 유방은 약속된 관중 땅만 가지려는 것이라며 설득합니다. 항우는 이에 가까운 제나라 반란부터 치기로 결정하고 장량은 슬쩍 유방에게 귀순합니다. 제나라의 전영은 한 차례의 싸움만에 무너지지만 정작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합니다. 항우가 반란의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항복해도 모조리 학살하자 제나라 사람들이 결사항전으로 성양성에 틀어박힌 것입니다. 항우의 고전에 은왕 사마왕이 초한 양쪽에 세 차례나 항복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항우가 관계자들을 처벌하려 하자 위나라 출신인 진평은 유방에게로 귀순합니다. 이 무렵 유방은 둘째 부인 척씨를 얻고 척씨는 본부인 여치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꾸밉니다. 남편을 보러 관중까지 온 여치는 폐연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봄이 오자 유방은 관중은 소하에게 맡기고 진격합니다. 때마침 항우가 초황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되어 초나라를 제외한 천하의 56만 군대가 연합해서 팽성을 쉽게 정복합니다. 항우는 부하에게 제나라 전선만 맡기고 3만의 군사만 이끌고 와 56만 명을 분쇄해버립니다. 유방의 10만 명은 괴멸하고 폐연의 부친과 본부인은 붙잡히고 자신은 아들딸만 구해냅니다. 도망칠 때 마차에서 자기 살자고 아들딸을 집어던지자 하후영이 수차례나 타박합니다. 관영이 형양성 앞 경색에서 김하전으로 간신히 항우의 기세를 껐습니다.
이미 땅이 없는 관중의 사마흔 동해 등은 항우에게 다시 귀순하기로 하고, 위표는 자립을 선언하고, 이에 실망한 위표의 아내 박씨가 유방의 셋째 부인 되기를 자처합니다. 장량은 항우의 원정에 핑계를 대며 종몰하지 않던 명포를 보고 회유하기로 합니다. 항우는 깜짝 놀라 항백과 용조를 보내고, 명포는 반년간 전면전으로 버티다 고작 수천명만 건져 유방이 귀순합니다. 유방은 번 시간에 후방에 여태 버티던 장안의 폐구성을 물에 잠기게 해 제거합니다. 한신을 보내 안읍에서 위표를 제거하고 산만을 더 주어 북벌을 시킵니다. 한신은 정형에서 조나라를 배수진으로 이기고 연나라에게서는 항복을 받아냅니다. 소하는 관중의 아이도 노인도 남자라면 모두 형양성으로 보내서 항우와의 일전을 준비토록 합니다. 항우는 영포를 끝내자마자 형양성과 조나라 땅을 직접 공격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신이 계속 징발해서 원군을 보내지만 1년 넘게 버티던 형양성은 슬슬 한계에 봉착합니다. 유방은 책사 진평의 이간계를 따라서 시간을 끌어보고자 합니다. 항우군의 브레인인 아보선생, 범증을 화병으로 죽고서야 항우가 기만책에 속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작 한 사람 죽음에 전황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형양성은 정말 오늘 내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진평은 또 악랄한 계책으로 여자들을 총알받이 삼고 가짜 왕수레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유방은 수십 여 명만 반대편 문으로 형양성을 빠져나와 성고성으로 후퇴합니다. 각 성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남양완성으로 자신이 미끼가 될 계책을 내놓습니다. 유방이 완성으로 가자 항우는 예상대로 쫓아오고 형양성은 공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후방에서 여태 기회를 엿보던 팽월이 하비와 팽성을 위협하자 항우는 급히 돌아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방은 완성을 나와 성고로 돌아오고 항우는 팽월을 단숨에 처리하고 형양으로 돌아와 형양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윽고 유방이 있는 성고성도 무너뜨리지만 유방은 또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신은 이 무렵 유방, 항우, 한신의 삼국지로 북방이 독립할 것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유방이 쳐들어와 자다가 군대를 뺏겨버립니다. 유방은 한신군을 셋으로 나누어서 노관에게는 팽월의 지원을, 한신에겐 제나라 공략을 맡깁니다. 항우는 눈앞에 낙양의 한 줌의 유방군대만 치면 천하가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줌의 군대를 두고도 팽월과 노관이 위나라 땅 17성을 빼앗자 항우는 동진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조구에게 성고를 맡기며 내가 올 때까지 절대 나가 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진류성 공략에만 며칠을 쓰자 분노해서 사내라곤 다 죽이라고 학살명령을 내립니다. 한 소년이 두려움에 17성이 모두 항복치 않을 것이라고 재언하자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이에 17성이 줄줄이 항복을 합니다. 유방은 형양과 성고성을 포기할까 고민하지만 여기기가 오창평야를 포기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왕에게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 먹을 것이 하늘이라고 말입니다. 태초부터 욕설의 달인이던 유방은 조구를 잘 도발해 끌어내어 사수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유방은 오창평야를 갖게 되고 항우는 보급로와 수도를 계속 공격받는 처지가 됩니다. 형양성 앞 광무계곡에서 항우와 유방이 수달간 노력을 뿐 대치 않은 상황이 이릅니다. 여기 기가 외교로 제나라와 동맹을 맺어볼까 하지만 한신이 때마침 공격을 들어오자 제나라는 분노해서 여기 기를 죽여버립니다. 제나라 전행은 초나라와 전쟁을 거두고 한신과 맞서 싸울 동맹을 제의합니다. 항우는 용저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신은 유수전투에서 전흥과 용저 20만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이에 항우는 유방에게 휴전을 제의하고 평양성의 동서로 천하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유방은 이에 응하는 척 식솔 인질들을 돌려받습니다. 항우가 후퇴를 하자마자 유방, 한신, 영포, 팽월 등 20만 명씩 세 방향으로 후퇴하는 항우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해하에서 항우군은 2만 명만 남았는데 사방에서 초나라 고향 노래가 들려오고 이에 많은 장병들이 싸움의 의지를 잃고 항복해버립니다. 우희는 자신이 항우의 대업에 방해가 된 것이라며 항우의 칼을 뽑아 자결합니다. 항우가 이에 울부짖으며 계속 싸워나가지만 결국 홀로 남은 것을 알고 복강에서 자결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항우는 어설픈 공분배, 잔인한 학살, 의심이 그를 홀로 남게 했습니다. 유방은 상대가 강력하자 약한 적부터 처리해서 자신의 몸집을 물렸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유방의 천하가 되어 그 부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부인은 가난, 질투, 인질 등 고생을 겪어온 여자입니다. 적부인은 본부인을 괴롭히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온 여자입니다. 박부인은 그릇을 보고 남자를 갈아타 유방에게 투자를 한 여자입니다. 이야기는 4부에서 이어집니다.